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시입니다. 네. 오늘 10월 10일 제 명예 생일이라고 그 공식 카페에 많이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저기 뭐야? V앱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V앱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그 V앱 하기 전에 그 공식 카페에 올라온 영상이랑 이렇게 5분 전부터 아 6분 전부터인가? 사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군요. 재밌었군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뭔가 생일이 두번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브이앱을 하는 것도 되게. 네, 재밌네요. 정말 이렇게. 네. 제 셀카 각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어요? 잘 준비를 하고 있었나? 무슨 일이지? 한국은 월요일, 아, 목요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또 무슨 일이지? 또 세계적으로 또 다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저도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고, 오늘은 어제까지 공연을 하고, 오늘 이제 좀 쉬었습니다. 지금, 오늘의 TMI를 또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제가 요즘 일기를 쓰거든요. 이게 제 일기장인데, 아직 쓴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좀 이렇게 일기를 쓰니까 또 좋은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 뭐야. 하루를 되새겨보며.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네, 뭔가, 좀 더,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되새겨보며, 이렇게, 오늘 잘했던 일은 좀더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반성해야 될 일들도 좀 이렇게 글 쓰면서 보면서,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좀 요즘에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쓰면서 다시금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이 빠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똑같아요. 룸메 누구예요? 룸메 슈아형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직 슈아형이 지금 누워있어가지고 안 된답니다. 목소리만 출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슈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해외에 있는 팬분들을 위해서 또 영어로도 인사를 좀 해주세요. Hi guys, we miss you so much. 예. 오늘 또 저는 명예 생일이지만 오늘 또 생일이신 분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생일이신 우리 캐럿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내옷 귀엽다는 얘기들도 아 정말 네 호랑해 반지 예쁘다 반지 보여주세요란 말도 되게 있는데 반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얼굴 자꾸 트러블이 나가지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반지 이쁘다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뭐, 여러분들 오늘 식사를 뭐 하셨는지 좀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아,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 그럼 제가 올리다가, 여기 딱 댓글, 여기다. 내일이 데뷔 1600일이래요. 데뷔한 지 1600일이나 됐어요, 내일. 와우. 와우. 몰랐는데, 다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볶음밥 드신 분도 있고, 참치김밥 드신 분도 있고, 부추전, 와우! 해물탕, 와우! 급식 드신 분도 있고, 떡볶이, 맛있겠다. 불고기, 햄버거, 된장찌개에 소주 드셨어요. 네. 일찍 주무시고, 카레 먹으신 분도 있고, 회 먹으신 분도 있고, 감자탕, 김치볶음밥, 호시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네. 되게 많이 있네요. 소고기 드신 분도 있네요. 까르보나 불닭 드시고, 네. 역시 여러분들 잘 챙겨 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10월 10일 10시 10분에 저 이렇게 브이앱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니까 자주자주 브이앱을 해야 될까 봐요. 근데 이렇게 멀리 하니까 댓글이 잘안 보이니까 좀 가까이 가볼게요. 아, 16일이신 생일이 16일인 분도 있어가지고 16일 축하드립니다. 댓글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브이앱 많이 해달라고. 저도 진짜 많이 해보고 싶어요. 순영아, 최근 좋아하는 색이 뭐야?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썹이 너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눈썹 숱이 많아서 저는 좀 진짜 숱이 많아서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이렇게 항상 다듬어 주세요. 아, 오늘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 진짜 웃긴 댓글 있네요. 순영이는 콧구멍도 귀엽대요. 눈썹도. 콧구멍 그렇게 뭐요? 보지 마, 진짜. 뭐요? 지금 저 브이앱 시작한 지몇 분, 벌써 8분이 됐군요. 제가 사실 이 10시 10분 브이앱은 10월 10일이고, 그리고 10시 10분이기 때문에 딱 10분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10시 19분이에요, 지금. 그래요? 아, 그니까, 10분만 아, 방송, 10분만 하려고 남는구나. 했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해주세요. 평소에 뭐 궁금했던 얘기나? 아, 네, 수능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구나. 수능 여러분들 진짜 화이팅 하시고, 네. 열심히 또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저희 세븐틴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추아형도 여러분. 응원할게요. 잠깐만요. 나중에 질문이 나중에 호랑이 키울 생각 있냐고. 없어요. 어떻게 키워요? 혹시 원래 그거 키우고 싶었잖아. 어떤 거? 거북이. 아, 거북이. 이게 생명은 정말 책임감이 딱 가져야 되는 것 그치, 그치. 같아요. 키우려면.
거북이 진짜 귀여웠을 텐데. 형 오빠 손만 보여달라는데요? 손? 손이요? 손만 출연해달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손이 양손을 이렇게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으리리리리리리리. 네, 쉬어야 손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10분이 지나서 이제 V앱을 끌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아쉽죠? 아쉬우면 댓글을 빨리 올려주세요. 아쉽다고. 아쉬워요, 아쉬워요. 안 돼요. 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왜냐면은 그 방송은 또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 뭐야 시간 차이. 네, 아쉬워라, 아쉬워라. 네.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하트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호시로 이행시를 호시로 센스 있게 지어주시는 분 10시 10분이니까 10개 있으면 제가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호시로 그 이행시를 재밌게 센스 있게 보내주시는 분들 10분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더 해볼게요. 자, 호, 시. 야! 네, 이행시 하나 올라왔는데. 호, 호피무늬, 시, 시금치, 네, 탈락. 야! 호, 내가 좋아하는 호시는? 스타일이다.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거. 호시는 꽃사슴이야.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을 녹용. 통과.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 재밌는 거. 네, 재밌는 걸로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호. 진짜 와. 호랑이의 왕 중의 왕. 시선 하나로 세계를. 호떡사정 시 시금 당장. 약간 억지. 아쉬워. 여러분 정말 호시는 아 호시 V앱 끄고 가는 거 시로 시안 올라왔죠? 호랑이 호빵 호빵 같은 시 시선. 그 끄란 소리죠? 호시가 지금 가면 시저. 네, 감사합니다. 호시야 이렇게 가면 시저. 네. 호시를 보면 시간이 빨리 가. 캐럿 민키씨 아주. 네. 호시는 시레니티면 아, 세레니티면 네, 뭐 치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내내 치킨을 아직 하고 있어서. 네. 호시의 24/7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호메 아쉬워라 10분 더 해줘요. 정말 오, 이거 좋다. 성은님, 와 성은님 기가 막혔어요. 성은님 오늘 네 호메 아쉬워라. 네. 호시야 시간이 아깝지 않아. 호시 오빠는 시를 좋아해. 호시에게 시선 집중. 네. 아, 여기서 이행시 달인인 슈아 형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시 이행시.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다 같이 던질게요. 하나, 둘, 셋, 호! 옴 조슈아. 하나, 둘, 셋, 시! 탈락! 아, 노래 부르는 거였었는데.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호! 하나, 둘, 셋, 시! 시. 탈락! 오케이. 호시가 어렵네. 호시가 어렵네.
근데 아까 그 홈에 아쉬워라 그그 성은님 아주 좋았어요. 시 10분만 더 해줘. 그거는 진짜 센스 있어. 와.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또 성은님께서 아주 너무 재밌는 센스 있는 그 이행시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10초만 더 비앱을 하고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 안 된다고요? 아, 이행시 끝났는데 계속 올려주시네요. 아, 성우님 짱짱짱. 아, 정말 성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10분만 더 해볼까요?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브이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니까 뭐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혼잣말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카메라 들고 굉장히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 물론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캐럿분들 저희는 이제 댓글을 보니까 그게 좀 네, 더 좋은데 사실 진짜 할 얘기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거 있으면은 좀 물어봐 주시거나 이러면은 네, 제가 한번 10분을 좀 재밌게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MI를 알려, 호시의 오늘의 TMI. 제가 오늘 TMI가 뭐 없었어요. 계속 그냥 방에만 있었어가지고. 네, 계속 방에 있었다? 이 정도? 네. 호시를 햄찌라고 부르면 시시물키자. 아, 여러분. 아, 제 피아노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제가 피아노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지금 완전 초보예요, 여러분. 지금 도레미파솔라,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저는 이거를 약간 그 되게 그냥 취미로 진짜 배우고 있어서 좀 마음 편하게 천천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랑 왼손으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랑 그 손가락 힘 기르기 연습이랑 조개 껍질 묶어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어려워요. 그것도 다음에 연습 많이 해서 어쨌든 제 그냥 취미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 지금 햄스터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게 또 기억나더라고요. 그 어때요? 사인회였었는데 어떤 팬분이 노래를 그 저를 보고 야 호시야 그 진짜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내가 노래 썼어 널 위해서 햄찌라는 노래를 썼어 이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진짜 그게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진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앨범이 10월 10일에 발매가 됐네요. 2017년 10월 10일, 지금 2019년이죠. 2017년 10월 10일에 차라리 단추님의 앨범이 나왔는데, 여기 햄찌햄찌 햄찌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노래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좋더라고요. 전 호랑이에요. 전 사실 호랑이에요. 네, 이렇게 또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혹시 10시 10분 V 라이브를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 중이신데 이제 앞으로 5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5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후딱후딱 가는 것 같은데. 오빠 노래 좀더 추천해 주세요라고. 댓글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지 이름 새겨져 있냐고. 맞아요. 반지 이름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네, 어떤 분이 5분간 댄스 신고식을 여기서요? 갑자기? 네. 유튜브 해보실 생각이냐? 저희 유튜브는 저희가 또그 구독자 또 40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세븐틴 공식 네 구독자가 벌써 400만 유튜버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네, 알람 설정 되시고요. 맞다, 작업실 에피소드 그 티셔츠 똑같은 거 입고 온거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게 있어요. 이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로맨틱한 그런 저희랑 굉장히 친한 형님이 있는데 형이랑 이제 계속 운동을 같이 해요. 저희 워낙 어릴 때부터 친해가지고 형이랑. 근데 이제 저랑 우지랑 이제 가서 막 하면 형들이 항상 이제 옷을 많이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또 너무 저희가 좋아하는 핏이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있는데 이제 운동을 딱 갔는데 둘이서. 근데 뭐 각자 이제 얘도 뭐 하고 오고 저도 뭐 피부과 가고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그 같은 브랜드의 색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디자인 달랐어. 근데 이제 해가지고 아 뭐야 서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러고 이제 숙소 갔다가 얘는 숙소 갔다가 이제 서로 이제 작업실에서 보기로 하고 얘가 먼저 작업실에 가 있고 저는 이제 그 뒤에 갔는데 저는 그냥 더워서 옷을 그렇게 바꿔서 이제 입고 갔는데 얘도 똑같이 옷을 바꿔서 입고 간 거예요. 근데 딱 도착하니까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작업실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은 뭐 인연이 뭐 역시 약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 온 그런 뭐 그런 우리만의 호흡, 호시우지만의 호흡 그런 게뭐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시우지 군비 들어봤나? 신기하죠, 여러분. 아, 집에 갈때 따로 가냐고. 그때 우진은 더 작업할 게 있어서 우진은 좀 늦게 들어갔고 전 제가 좀더 일찍 들어갔어요. 전 졸려가지고 그때. 아, 패션까지 팀워크. 정말 그죠? 패션이 역시 팀워크에 또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요즘 무슨 노래 듣냐고. 전 요즘 진짜 요즘 그 네트워크 클럽이 요즘 갑자기 딱 너무 좋아가지고 네트워크 클럽을 많이. 모자 앞부분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모자 앞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네, 스냅슛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제 파트는 속박! 10. 조슈아의 장점을 세 가지나 말해달래요. 아, 내가? 내가. 좀 많잖아. 일단, 슈아 형은 너무 착하고,
잘생겼고 뭐 이런 거 뻔하잖아요. 그치 너무 뻔하지. 너무 뻔하니까 샤양은 일단 발바닥이 이뻐요. 넓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제가 손발이 크죠. 그 쇼아형은 쿵푸팬더에 나오는 그 호랑이 닮았어요. 제가 호랑인데 그래서 그게 좀 부러워요. 그리고 쇼아형은 영어도 잘하는데 한국어도 잘하죠. 한국어 잘하는데 일단 특히 쇼아형 눈썹이 길어요. 아 눈썹이 맞아 눈썹이 길어. 네, 그 장점. 아 이게 25분을 했는데도 아 이게 참 더 하고 싶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할까요? 깔끔하게 30분 채우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방송이지 또 제가 말하면은 그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댓글이 좀 천천히 올라와요. 제가 볼 때는. 네, 더 해달래요, 이제. 네, 그리고. 아, 네. 이거 조금, 윤주님께서 10시간 깔끔하게 채우자. 네, 10시간이요? 10시간을 채우면은, 내일 아침이죠. 네. 그러면, 딱 30분까지. 네, 오빠 눈썹 움직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오빠는 눈썹을 움직일 수 있어요. 와, 팬분들이, 우리 캐럿들이 10시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분들은 또막 10시간 10분 채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눈썹 움직이는 게 멋지대요. 눈썹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저 귀도 움직일 수 있어요. 봐봐요.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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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아직 조금 간격이 있어서. 네, 눈썹도 정말. 아, 귀랑 코, 귀랑 눈. 아, 코도 움직이냐고요? 코는. 네, 잘 움직입니다. 눈썹과 코와 귀를 동시에 움직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거기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아이솔레이션이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한 관계로. 좀더 연습해야겠네요. 네. 아, 24/7을 또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난 잠을 잘 때 항상 조심해. 누가 날 꿈에 몰래 들어보진 게. 네. 이게 또 제가 여러분 더 이렇게 진지하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여기 앞에 우리 또 스텝 누나와 또 슈양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뻘쭘한 그게 있어요. 미안해요. 앵콜. 난 잠을 잘 때 항상 조심해. 누가 날 꿈에 몰래 들어오지 않게. 네. 멋있어. 아, 제가 요즘에 또 빠진 노래가 있거든요. 어떤 노래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 여러분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진짜 미안해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이게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쉽죠.
아쉬운 게왜 아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아쉬운 거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마감 시간이 딱 됐어. 그래서 아, 더 놀고 싶은데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그래서 아쉬운 거, 아쉬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유유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명의 생일 10월 10일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년 또 10월 10일에 한번 또 10시 1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진짜 생일은 6월 15일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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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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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꿈 꾸고 푹 주무세요. 아, 맞다, 여러분. 호랑해. 얘 그냥 이렇게 끄면 되나? 안녕, 호랑이.